안녕하세요, 푸푸푸푸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시리즈 30일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신차가 나왔죠. 애스턴 마틴 발키리 AMR 프로라는 차량이 등장을 했는데, 이 차량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타보면서 간단한 차량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차량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름 시즌 페스티벌을 진행하시면은 매우 쉽게 획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 지나면은 경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은 뭐 일단 기존에 있던 발키리 외관에 레이스카처럼 해놨죠. 레이스카처럼 이렇게 딱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못 보던 카본 파츠들도 몇 개 생겼죠. 루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기 펜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카본으로 좀 바뀌고, 앞에 이 스플리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다 카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성능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인 제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제원은 811마력에 토크는 60토크, 중량은 1075kg, 그리고 배기량은 6.5리터입니다. 기본 후륜구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횡지가 이번에 좀 특이한데, 기본 횡지가 3.3입니다. 3.3이면은 횡지 3.3 되는 차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레드 투 더 블레이드, 그라밤도 코너링 쪽으로 좀 그 튜닝을 하면은 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 차량은 이제 파워 후륜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최고 속도가 높은 차량이라기보다는 코너링 머신이다, 그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순정 차량에 대한 성능 리뷰는 안 할 겁니다. 순정 상태의 리뷰는 안 할 거고, 자, 튜닝을 해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튜닝을 못하기 때문에 좀 유명하신 튜너분들 튜닝을 좀 쓸게요. 레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콜맨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튜닝이랑 그리고 점피님 튜닝 두 분이 일단 제 화면에서 뛰는데, 저는 점피님 튜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을 받았을 때 중량은 1109kg까지 올라가고요, 마력은 출력은 똑같고 횡지는 3.2로 좀 떨어집니다. 자, 일단 바로 레이스 한번 들어가서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스핀 없고요, 배기음 너무 좋고요. 좋아요. 코너링 쭉쭉 돌아갑니다. 약간 언더 살짝 있는데 그건 과진이 펜서 오른 것 같고. 야씨, 브레이킹 없이도 돌아가는 것 봐. 이야, 이거 미쳤는데? 아까 배드 투 더 블레이드 타는 느낌이 좀 듭니다. 행지가 워낙 높아가지고. 36초 2. 제가 블라우초 서킷 100위권, 옛날에 배드 투 더 블레이드로 100위권 안에 들어간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역시 횡용이라 그런지, 와, 성능이 돌았어요. 횡지가 진짜 너무 좋은데? 잠깐만, 다른 맵 봐보자. 다른 서킷, 에스타디오. 에스타디오 서킷은 사실 그 트랙 전용 차량으로 돌기에 기록이 잘 나오는 맵은 아니긴 한데, 근데 여기가 횡지가 높으면은 약간 편해요. 돌기 좀 편해. 여기 횡지 낮은 차량들은 그 중간에 S자 복합코너 있거든? 거기 횡지 낮으면 돌기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지. 근데 횡지가 높으면 굉장히 편하게 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배기음이 너무 좋아. 배기음 너무 내 취향인데. 자, 이 코너죠. 여기 풀악셀로 갑니다. 여기 브레이킹 하면 안 돼요, 이 차는. 역시. 야, 좋다. 배기음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약간 에센자 다음으로 배기하면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쓱, 쓱. 완벽하죠? 좋다, 좋아. 이게 자동차지. 야, 좋다, 좋아. 이게 자동차입니다. 역시 횡기가 높으니까, 타기가 너무 편해. 횡기가 높으면은 최고 속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배드토드 블레이드도 코너링 성능은 좋은데 최고 속도가 낮아가지고 최고 속도가 거의 A클래스급? 아니면은 최고 속도 낮은 S1 클래스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주맵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최고 속도 지금 끝까지 쥐어짜야 거의 300km 나올 것 같은데 S2 클래스에서 쥐어짜서 300이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근데 이런 코너 그냥 풀악셀로 돌아버리죠. 자, 이 다음 코너도 그냥 풀악셀로 돕니다. 여기서 살짝 깜빡해주고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바뀐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코너를 그냥 풀악셀로 돌기 때문에 약간 이런 편안함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도 그냥 노브레이킹. 자, 다음 코너도 브레이킹 할 것 같지만 브레이킹 안 합니다. 노브레이킹 그냥 쭉쭉 풀악셀이야 그냥. 죄다 풀악셀이야. 자, 여기도 그냥 노브레이킹이야. 그냥 지나가. 여기는 해야 됩니다. 여긴 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고 속도가 많이 낮죠. 이제 300km. 여기 노브레이킹 그냥 쭉 돌아갑니다. 노브레이킹. 브레이킹 안 해도 돼. 브레이크 버려. 버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거든. 역시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보면은 CCGT도 사실 최고속도가 높은 차는 아닌데 CCGT한테 최고속도.. 뭐야 이거 왜 저래. 최고속도로 따이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질주해서 사용할 차는 아닙니다. 310이면은 A클래스도 최고속도 좀 빠르면은 310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빠른 차는 아닙니다. 질주해서 네, 올리 서킷 특허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DLC 없으신 분들한테는 1대장이 맞고 DLC 있으신 분들한테 1대장까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배드 투 더 블레이드보다 많이 타긴 할 듯. CCGT보다 좋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CCGT는 브라밤이랑 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 차량은 배드 투 더 블레이드랑 비교해야 되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DLC를 구매를 안 했을 때 브라밤의 역할은 CCGT가 될 거고 배드 투 더 블레이드의 역할은 이 에스터 마틴 AMR 발키리 AMR 프로가 되겠네요. 물론 1대1로 비교하면은 브라밤이랑 배드 투 더 블레이드가 더 좋습니다. 자, 에스터 마틴 발키리 AMR 프로 신차 한번 타봤습니다. 일단은 신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1대장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좋은 차량인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필 DLC를 구매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1대장 차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필 DLC를 구매하신 분들은 배드 투 더 블레이드랑 드라밤 이 두 차량이 아직도 여전히 1대장인 거는 맞고 근데 DLC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배드 투 더 블레이드가 이제 이번에 나온 발키리 AMR 프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브라밤은 CCGT.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나눠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차 나왔는데 이번 꼭 여름 시즌 20점 달성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꼭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필 DLC 없으신 분들 꼭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